노후에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식사, 운동, 다른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만한 노후의 주거 공간은 없을까? 찾아보다가 실버타운이 딱 맞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견학을 다녀보니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처음 만들어지던 20여 년 전에는 의외로 60대 시니어들이 많이 실버타운에 입주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셔서 지금은 실버타운 평균 연령이 8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어떤 실버타운은 90세가 넘는 입주자가 100명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또한 여성 시니어는 가정에서 평생 식사 준비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남편 입장에서도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삼식이라고 하면서 구박당하기도 한다니 이런 현실이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60대에 아직 은퇴를 하지 않고 하던 사업을 계속 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더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버타운에 입주해서 가사노동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는 하고 싶은 재미난 일들을 좀 더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은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실버타운의 생활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적당한 집의 월세, 또 식사비, 사우나 비용, 운동 비용, 취미 활동 비용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받아들일만 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범위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는 실버타운을 찾는다면 노후 주거지로서 실버타운은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실버타운을 공부해보니 정리되어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실버타운들이 지역별, 면적별, 시설별, 서비스, 의무식사 등 차이가 서로 많아서 비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달 동안 저희가 공부하고 체험 숙박을 해보고 또 견학도 해보고 하면서 각 실버타운별로 특징과 장단점, 보증금과 월 생활비 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실버타운들끼리 상대 비교도 잘 되었습니다. 저희 공빠가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각각의 실버타운들을 공부해서 정리했고요. 가능한 곳들은 영상으로 다시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별로 몇 개씩 특징적인 곳들을 주제를 정해서 비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가 가고 싶은 실버타운 탑5 시작하겠습니다. 5위 동해 약촌온천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놀이장이 함께 있고요. 이곳의 특징은 온천이 있습니다. 매일 온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나이가 들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온천이 참 좋습니다. 식당입니다. 식사가 나물 반찬이 많이 나와서 소화하기 좋은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숙소에서 동해 바다가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멋진 일출을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입주연과 함께 휴양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1년에 3달 정도 자기가 원하는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용료는 있습니다. 5위 동해 약촌온천 실버타운을 선정한 이유는 온천입니다. 매일매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뷰가 아주 좋습니다. 정객실이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서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밥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빠가 가고 싶은 실버타운 4위 가평 청심빌리지입니다. 청심빌리지의 모습이고요. 자연이 좋습니다. 남이섬, 충령산, 유명산, 그리고 운악산, 자라섬, 호명호수 2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런 좋은 자연이 있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의 식단은 매일 해독 면역 강화 주스가 나오고요. 아침마다 샐러드가 제공이 됩니다. 과일이 제공이 됩니다.
건강식단이 있다는 것이 제가 선정한 이유고요. 청신빌리지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1년 계약을 할 경우에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입주할 때 목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곳의 장점이면서 이곳을 순위에 넣은 이유입니다. 이곳은 첫 번째 자연과 주변 관광지를 활용을 할 수 있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목돈이 없는 경우에도 실버타운을 경험할 수 있다. 매일 해독 주스와 과일을 샐러드가 제공이 돼서 건강식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공빠가 가고 싶은 실버타운 3위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입니다. 고창타워의 현재 모습이고요. 호수공원에서 실버타운을 보고 석정 웰파크 시트를 찍은 모습입니다. 게르마늄 온천으로서 온천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참 좋습니다. 제가 순위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성비 생활비입니다. 30식 의무식으로서 월 식비가 21만원이고 일반 관리비는 평행에 따라 다른데 20만원에서 33만원입니다. 한 달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41만원에서 54만원입니다. 월 생활비에 큰 부담이 없이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서 제가 가고 싶은 실버타운 3위에 올렸습니다.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운은 게르마늄 원천과 자연, 방장산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렴한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이나 병원이 가깝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창타워를 가고 싶은 3위에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공빠가 가고 싶은 실버타운 2위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워입니다. 외관 모습이고요. 이곳은 위치가 좋습니다. 신분당선 미금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길 건너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탄천이 이렇게 흐르고요. 불곡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도 좋고 강남 접근성도 좋습니다. 분당타워 숙소에서 탄천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산책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보이고요. 이곳의 장점은 수영장과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이 좋습니다. 선정 이유 첫 번째, 도심과 전원생활의 두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고요. 분당 생활권으로서 분당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분당 서울대병원이 길 건너에 있어서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교통이 좋아서 신분당선과 분당선 미금역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공빠가 가고 싶은 실버타운 1위 강남 더 시그넘 하우스입니다. 더 시그넘 하우스의 외관 모습이고요. 이곳의 위치는 강남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여기에 있고요. 그 대모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자연이 참 좋습니다. 내부 정원 모습이고요. 이곳도 사우나 시설이 참 좋습니다. 실버타운 내에 도서관도 잘 되어 있고요. 가고 싶은 실버타운 1위에 선정한 이유는 입지적으로 좋습니다.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서역에 가깝고 대모산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곳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입니다. 이전에 많은 실버타운들 중에서 좋은 점들을 잘 취합을 해서 건물로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좋은 실버타운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그런 건물과 프로그램에 녹여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빠가 가고 싶은 실버타운 탑5 1위는 강남 더 시그넘 하우스입니다. 2위는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워입니다. 3위는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입니다. 4위는 가평에 있는 청신빌리지입니다. 5위는 동해 약천온천 실버타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공빠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